미술은 역사 속에서 시대와 사람과 밀접하게 관계하며 수천 년 넘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동시대 미술은 미술가들의 엉뚱한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것 같지만 사실 이들 또한 무수한 시간 동안 축적되어 온 예술적 집단지성의 산물입니다. 그 어떤 천재 예술가라도 돌이켜보면 시간이라는 거대한 어깨에 올라타 세계를 사유하는 작은 난쟁이에 불과합니다. 아벤티노 언덕은 로마의 일곱 언덕 중 한 곳입니다. 테베레 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벤티노 언덕에는 432년경 지어진 산타 사비나 교회가 있습니다. 붉은 벽돌의 수수한 외형을 지니고 있지만 로마에 지어져 보존된 가장 오래된 교회 중 하나입니다. 외형의 단조로움과 마찬가지로 내부 역시 삼랑식 바실리카 형식으로 차분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단 뒤로 원통형으로 돌출한 후진이 보이고 그 위로 움푹 패인 반구형의 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모자이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벽면 구조는 전형적인 2구획의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코린트식 기둥이 완만한 아치로 연결된 아케이드를 이루고 있고 그 위로 그림으로 장식된 넓은 벽면과 채광을 담당하는 고측장이 나타납니다. 산사비나 교회의 건축 구조는 전형적인 초기 바실리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사이프러스 나무로 제작된 목재문은 교회가 건축될 무렵인 430년경 만들어졌는데 보존과 관리가 아주 잘된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좁고 넓은 패널들이 교차된 사열의 화면 구성을 보입니다. 각각의 패널들은 동일한 장식으로 꾸며져 있어 통일성을 보입니다. 바깥의 두레에는 알 수 없는 식물과 그 줄기가 부드러운 곡선으로 흐르며 각 패널들을 연결해 줍니다. 화면을 감싸고 있는 안쪽 테두리에도 역시나 패턴화된 식물 문양이 나타납니다. 이중의 식물 문양 장식 테두리 안쪽 면에는 성서의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패널의 크기에 따라 가로 혹은 세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의 패널에 하나의 장면이 묘사되어 있지만 이 패널에서처럼 여러 개의 장면이 하나의 화면에 동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산사비나 교회의 목조문에는 어떤 도상의 그림들이 조각되어 있을까요? 이곳에는 원래 28개의 패널들이 목조문을 장식하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10점이 유실되고 지금은 18점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패널 중 17점에는 신약과 구약의 장면이 묘사되어 있고 나머지 한 점은 성서적 맥락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패널에 나와 있는 신구약 성서의 도상을 정리해 두었으니 어떤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구약의 장면들이 어떠한 논리적 연관성을 가지고 배열되어 있는지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실된 패널에 어떤 장면이 묘사되었을지 추론해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제 작품이 묘사되어 있는 몇몇 장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좌측 상단 첫 번째 패널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는 두 명의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등장인물들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기보다는 두 팔을 벌리고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체의 비율이나 묘사의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고 인물 간의 크기 또한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화면 중심에 위치한 그리스도는 두 명의 강도들보다 월등히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두 명의 강도들은 마치 기저귀를 찬 어린 아기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더군다나 등장인물들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두 팔을 벌리고 서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미술 그리고 중세 미술에서는 아무런 고통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가 자주 나타납니다. 로마의 산타 마리아 안티구아 교회 벽면에 그려진 프레스코아에서도 그러한 예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죽음조차 그리스도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뜻으로 이러한 도상을 승리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중세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르네상스에 가까이 가면서 피 흘려 고통받는 인간의 육체를 가진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참고로 산타사비나 교회 목조의 십자고상은 현재까지 보존된 것으로 가장 오래된 목조 부조 십자고상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 장면 아래의 패널에는 예수가 행하신 세 가지 기적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눈먼 자를 고치시는 그리스도,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 지팡이를 짚고 나온 남성에게 그리스도가 오른팔을 들어 기적을 행하는 장면입니다. 남성이 거하는 집은 평면적으로 묘사되어 있어 공간감이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상대적 비율도 고려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래로 길게 늘어진 두 사람의 의상이나 두툼한 근육이 드러난 예수의 오른쪽 다리에서 세분 묘사의 흔적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이 패널은 두 여인이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지만 무덤은 비어있고 천사가 그곳을 지키고 있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닭이 세 번 울기 전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그리스도의 재림 혹은 승천한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패널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떡을 나누어 주시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천사와 몇몇 남성들이 등장하는 이 패널은 무엇을 묘사하는 장면인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상에서 세세하게 다루지 못한 장면들은 도상과 그것의 표현 방식을 개별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로마 산타 사비나 교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 건축을 장식하는 벽면을 비롯해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에도 이미지를 통해 종교적 가르침을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로마 산타 사비나 교회의 목조문을 장식하고 있는 부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도장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인다면 미술이 시대에 따라 변천해가는 방식들의 연결고리를 찾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